오늘은 책 이야기입니다. 책 이름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여러분은 평소 꿈을 잘 꾸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꿈을 꿨고, 운이 좋으면 자각몽을 꾸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꿈 제작자들처럼 원하는 꿈을 마음대로 꾸지는 못하지만, 나름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곤 하죠. 꿈. 꿈은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두 번째는 우리의 희망을 담은 꿈. 마지막은 허황된 꿈을 의미하죠. 이 책은 이중첫 번째 의미의 꿈을 주제로 한 책이지만, 왜인지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작가는 이세 가지 뜻 모두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꿈을 살수 있다면 어떤 꿈을 고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이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미의 1990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읽을 거리와 국어 시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는 문과가 아닌 이과를 선택했는데요. 이는 당시 작가라는 직업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수학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네요. 덕분에 성인이 된 이후 부산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반복된 출퇴근길, 머릿속으로 떠올린 상상을 쉬는 날의 이야기로 만들어보며 작가의 꿈을 키운 그녀, 더 늦기 전에 몰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 성급한 결정은 결국 좌절에 나왔고, 다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듭니다. 물론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을 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든 완성해 우리 집 책장에라도 꽂아두자라는 진념 하나로 집필한 책이 바로 달러구트 꿈백화점입니다.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텀블벅에서 클라우드 펀딩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목표 금액의 1812%를 초과하며 전자책 출판 후 종이책을 출판하는 특이하면서도 화려한 데뷔를 선보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바램대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어디서 본 듯한 배경과 익숙한 등장인물, 그리고 직접 느껴본 내용들로 구성되어 친근하게 느껴지죠. 동시에 작가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책에 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신비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필은 달러구트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등 온갖 다양한 꿈을 팔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후불제로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고 난뒤 만족도에 비례 감정의 형태로 꿈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감정은 자산으로 평가되어 주식처럼 거래가 되죠. 과연 이곳에 방문하는 많은 고객들은 모두 각자 어떤 꿈을 원할까요? 그리고 그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들은 누굴까요? 또이 신비한 세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해리포터와 몬스터 주식회사가 떠올랐습니다. 머글은 갈수 없는 것처럼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신비한 장소, 호기심, 설렘, 신기함, 침착함 등 다양한 감정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세계. 달러구트, 페니, 비고 마이어스, 니콜라스 등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서양권이라는 점, 진정시럽, 수면사탕, 심신의 안정을 주는 쿠키처럼 현실에선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상품 등이두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죠. 동시에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층에는 명품관을 두고 그 위로 여성, 남성, 아이와 애완용품을 두는 현실 백화점의 구조와 달러구트 백화점이 많이 닮아 있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랴 잠을 자지 않는 한국 학생들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 꾸는 군입대 꿈등 소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책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서두에서 밝혔듯 작가가 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는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라는 내용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신은 자신이 맡았던 시간을 새 제자에게 나눠가져 다스리도록 하였다. 첫째는 미래를, 둘째는 과거를, 셋째는 잠들어 있는 시간을 가져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를 가져간 첫째는 망각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과거를 가져간 둘째 또한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를 보다 못한 신이 그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으로 그들의 머리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잘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기억이 담긴 병에 눈물과 함께 섞었더니 그림자에 눈동자가 생긴 것처럼 깨어났다. 신은 셋째에게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였나니, 그리하면 그림자가 밤새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고,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셋째는 그러면 그 그림자가 만들어낸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신에게 묻나니 신은 그걸 꿈이라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책 초반부에 밝히고 이후 예지몽과 트라우마 그리고 영감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풀어나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말 꿈 시상식에서 장애를 가진 킥 슬림버가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밝힌 소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모두가 제 꿈을 꾸고 극한의 자유를 느꼈다는 찬사를 보낼 때 어린 저는 자유의 불완전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에서는 걷고 뛰고 날 수도 있는 저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러지 못합니다. 바다를 누비는 범고래는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바다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정도와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생명은 제한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롭지 못하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가둬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기분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올해의 제가 바로 그랬죠. 저는 이번 꿈을 완성하기 위해 1000번, 10000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를 보지 않고 절벽을 딛고 날아오르겠다는 마음먹은 그 순간, 독수리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는 꿈을 완성할 수 있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슬림버의 말처럼 꿈에서 여러분은 뭐든 할수 있고 될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동경하던 사람이 되어보거나 모두가 안될 거라고 포기하라고 했던 일도 성공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